13번째 주제는 폼입니다. 폼 크리에이트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입니다. 이것도 대략 한 20분 남짓 되는 영상인데 상당히 좋은 영상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영상에 대응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코드가 없어요. 소스 코드가 GitHub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빠져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 아무래도 요 코드를 새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CSS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CSS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CSS 있잖아요. 요거 요걸 뭐라고 해야 되나? CSS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만한 게 있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보다시피 CSS가 없어요. 그런데 CSS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Jupyter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111 22 3333 해서 체크인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Jupyter 들어왔죠? 111 22 3333 나왔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로직은 우리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로직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좀 키울까요? 자, 보시면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Volunteer Live EX 파일 하나 있고, 그다음에 Volunteer Live HTML 있고, 그다음에 스키마도 있죠. 스키마 Volunteer 있고, 그다음에 Context Volunteer 있죠. 요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여기에 보시면은 폼 크리에이터 노트 그렇죠? 노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커맨드 S에 믹스 피닉스 젠 컨텍스트 volunteers, volunteer, volunteers, 다음에 name string, phone string, checkout, bool. 요렇게. 그죠? 요렇게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파일들.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phoenix, gen, context, phoenix, gen, schema, phoenix, gen. 요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걸 scaffol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scaffold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Phoenix, Gen, Schema, Schema, Schema는 말 그대로 스키마와 미그레이션 파일만 만들어냅니다. Schema 파일 플러스 미그레이션, 미그레이션 파일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Phoenix, Gen, 다음에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스키마 더하기 미그레이션 더하기 컨텍스트 파일까지. 여기 컨텍스트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뷰의 경우는 이걸로 끝이죠. 라이브 뷰는 이걸로 끝이고 라이브 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라이브 뷰가 아닌 경우 라이브 뷰는 컨텍스트 파일에서 이것도 만들어내고 또 라이브 있잖아요. 볼런티어 라이브 요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같이 만들어주는 뭔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피닉스 젠 다음에 HTML이라고 있어요. HTML은 스키마 그다음에 미그레이션 파일 그리고 컨텍스트 파일도 만들어내고 컨텍스트 만들어내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만들어요. 컨트롤러 파일 그리고 템플릿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뷰 파일까지 그죠? 요렇게 통 세트로 다 만들어내는 게 피닉스 젠 HTML이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뷰에는 이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라이브 뷰는 이게 아니에요. 라이브 뷰는 얘들 있잖아요. 컨트롤러 템플릿 뷰. 요세 가지. 요세 가지가 라이브 뷰에서는, 뭐가 되느냐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거. 요세 가지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라이브 뷰에서는 라이브 뷰. 라이브 뷰. 라이브 뷰가 이렇게 붙어 있나요? 따로 떨어져 있나요? 라이브네. 라이브 파일, 라이브 EX하고 다음에 라이브 HTML, HTML.LEX 파일하고 이두 가지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의 컨트롤러 템플릿 뷰, 이 세 가지가 하던 역할이 라이브 뷰에서는 라이브 EX와 라이브 HTML LEX 이 두 개의 파일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피닉스를 공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지금 아마 피닉스를 공부하지 않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 나중에 우리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 뷰의 차이점을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피닉스의 경우입니다. 피닉스의 경우 피닉스 젠 HTML 했을 때는 이런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는 이 파일 대신에 이 파일이 역할한다는 것.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valentierlive.ex와 valentierlive.html.lex 이 두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마 근데 조만간 넣을 겁니다. 이 두 개도 같이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그래서 조만간 이제 피닉스젠 HTML 말고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넣는다거나 HTML이죠. HTML이고 만약에 나중에 이런 명령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컨텍스트 다음에 라이브 EX 더하기 라이브 HTML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을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방금 봤던 어디 갔나요? 요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스키마 그리고 다시 한번 컨텍스트 있고 다음에 이제 피닉스 라이브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캐폴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만든 우리가 따로 만든 거 내용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발런티얼즈 얘가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불러오고 컨텍스트 불러오고 얘는 뭐예요? 얘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얘는 스키마 불러왔어. 자, 마운트입니다. 마운트에서 이런 걸 발런티얼즈와 체인지셋, 발런티얼즈 체인지셋 두 개를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발런티얼즈는 템플러리 어자인. 그죠?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를 불러서 쓰고 난 다음에 얘는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메모리 관리죠. 그죠? 그리고 핸들 이벤트에서 세이브 이벤트의 경우 요렇게 세이브인 경우 요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한 말 그대로 volunteer create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create volunteer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리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에러일 경우에는 에러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volunteers 컨텍스트 파일을 보죠. 이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컨텍스트 파일에서 보시면은 list volunteers 이건 뭔지 아시겠죠? 그죠? list volunteer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우리가 새로 추가한 코드는 이거예요. order by 그죠? order by descending 이거 그리고 v.id 이렇게 이게 order by 순서고 그리고 get volunteer는 뭔지도 아시겠고 create volunteer도 뭔지 알 수 있겠는데 update까지도 알겠는데 delete도 알겠죠? 마지막에 요거 요게 뭐냐는 거죠. 요거 change volunteer 그죠? 요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키마 파일과 컨텍스트 파일의 역할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키마는 뭘 하느냐니까 스키마는 is to generate changeset입니다. changeset을 만들어내는 게 스키마 역할이에요. 스키마 모듈 혹은 다른 말로 파일이 되겠죠. changeset을 만들어내는 게 역할입니다. 그럼 changeset은 뭐냐는 거죠. changeset은 preparation이라고 할까? preparation 준비입니다. to create or insert data field into the DB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혹은 만들어내거나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 준비가 changeset입니다. 스키마 파일은 스키마 파일 여기 있잖아요.
guarantee라고 하는 스키마 있죠. 스키마. 여기도 필드란 말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필드란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용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칼럼입니다. 칼럼. 칼럼 over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칼럼을 위해서 필드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전체가 한 세트가 하나의 DB에서 필드입니다. 그죠? 스키마 자체. 얘가 뭐냐니까? 얘가 필드 in DB입니다. 그죠? 그리고 용어가 필드가 여기 있어도 스키마에서 쓰이는 필드란 말과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란 말이 서로 달라요, 의미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스키마의 필드가 칼럼입니다. 칼럼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개의 칼럼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되죠. 요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발런티어가 한 명의 발런티어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 발런티어가 DBS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스키마가 만들어내는 건 요겁니다. 체인지셋. 체인지셋은 여기 들어가서 똥똥똥똥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리턴되는 게 뭐냐는 거죠. 얘가 리턴하는 것은 리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즈라고 그럴까요? 일즈라고 할까? 일즈 어 체인지셋. 지셋인데. 요 체인지셋이 하는 역할. 그 역할은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그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이 스키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컨텍스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넣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는 거죠. 체인지 볼런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체인지셋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체인지셋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가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두 번째는 to prepare a form in web browser. web 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웹 브라우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웹 페이지에서 폼을 준비할 때이 체인지셋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체인지셋을 하나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한테 보냈냐니까 브라우저에 보낸단 말이에요. 브라우저에 보내면은 브라우저는 웹페이지에 하나의 폼을 만들어냅니다. generate a form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폼에서 우리가 세이브 하잖아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뭘 호출하냐니까 컨텍스트에 create 펑션을 호출합니다. 컨텍스트 create 펑션을 호출.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라이브 뷰 여기 volunteer live ex 파일 보시면 폼이 하나 있잖아요. 이 폼이 입력받는 게 뭐냐니까 change set을 입력받는단 말이에요. 이 change set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마운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운트에서 우리 change set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change set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volunteers에서 change volunteer.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change volunteer.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건 뭐냐는 거죠.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return the changeset을 만드는 거예요. 자, changeset은 나중에 한번 요거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volunteer 한 다음에 간단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io inspect 하면 돼요. io inspect 이렇게 하면은 io inspect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뭘왜 재밌느냐 하니까 입력받은 값. 얘 입력받은 값이 뭐예요? 얘죠. 얘 값을 아이오 인스펙터가 입력받았어. 얘를 화면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 인스펙터를 붙여놓더라도 원래 이것만 있을 때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펑션 입장에서는. 리턴 값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이오 인스펙터의 특징. 그래서 input from the previous process. 프로시즈라고 해야 되나? 프리비어스 액션이라고 그럴까요? 액션이란 말이 더 적절하겠다. 요겁니다. 요게 프리비어스 액션이에요. 여기서부터 인풋을 받았어. and show the previous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리비어스 데이터. 단 엔드로 빼야 되겠네. and return 그러니까
이전의 액션, 이전의 액션인 거죠. 이전의 액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어.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어디서? 바이어 터미널이죠. 바이어 터미널. 터미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혹은 콘솔, 터미널이나 뭐 콘솔이나 같은 말입니다. 콘솔에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리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있으나 없으나 이 펑션의 리턴 값은 같다는 것. 그 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지 발런티어를 통해서 체인지셋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체인지셋 가지고 요걸 펌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죠? 펌을 구성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죠. 세이브 버튼을 하면 피닉스 서브미트 세이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요겁니다. 서브미트. 그죠?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세이브라고 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세이브라는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니까 보다시피 실제 create volunteer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create volunteer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volunteer change set, volunteers, volunteer change set, attribute 해서 repo insert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한번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IO inspect에서 마찬가지입니다. IO ATTRS 그죠? 디폴트는 이 값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ATTRS가 어떤 값도 없으면은 리턴 되는 값은 이게 디폴트 값이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폼에서 우리가 폼이잖아요. 폼에서 여기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 요 폰이라고 하는 필드 해서 각각의 값들이 어트리뷰시 되죠. 얘들이 어트리뷰시 됩니다. 그죠? 이 어트리뷰시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흐름이.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액토가 실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파일과 스키마 파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것을 또 DB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DB에서 불러오고 하는 과정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은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남겨놓기 바랍니다.